안녕하세요, 꿀팁의 스카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지난번에 진행했던 항공권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 거예요. 그럼 지금 바로 옆집 형이 당첨자를 발표해 줄게요. 내가? 응. 진짜? 응. 누구? 아, 근데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거 좀 시간을 끌어줘야 돼.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일단 유메 한국 이름을 결정하는 거였잖아. 정말 많은 분들이 유메 한국 이름을 장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유미로 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. 유미.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건 유메 한국식 이름은 유미로 유미. 결정을 했고 네. 그 유미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고른 분은 누구 축하드려요. 정고은님, 전고은님. 네,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윰, 유미어. 한국 이름으로 유미라는 이름은 별명으로도 윰 하고 부르기도 하죠. 본명이랑 연결도 네? 되고 뭐라 죽이는 거야? 윰, 유미어. 한국 이름으로 유미라는 이름은 별명으로 윰 하고 부르기도 하죠. 본명이랑 연결도 되고 누구나 부르기도 어렵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남겨주신 정고은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. 정고은님에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따로 메일을 내일 보내드려서 금요일까지 정고은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다른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좀 넘어갈 것 같아요. 네. 금요일까지는 꼭 답변을 주셔야 한다는 거.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콜팁에서 많은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많이 많이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자, 이번에 요 항공권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은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그 감성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왜 네가 너무 두구두구 하길래 이번에는 아니 무슨? 나 두구두구 하고 싶었는데 두두두 입이 꼬여가지고 두두두두두 나도 모르게 아니, 총알 발사를 했네. 코야 예? 형 줬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나도 그거를 보내놨어. 댓글을 남겨놨지. 아 뭐였지? 남겨놨어.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 같은데? 뭐라고?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형. 아니. 마무리 좀 해봐. 끊어. 아 이렇게. 아 이거 아니야 요즘은? 안돼. 이렇게 끊어. 자 원, 투, 쓰리. 진짜. 그 중에서 알아 네가 보고 생겼어. 아 이게 솔직히 내용은 정말 적고 얘기는 하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야. 야 누가 이벤트 당첨을 뭐 축하드립니다 같은 거를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해볼 말이 몇 번이나 돼 그거를.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돼. 코리아 이거야 다 영상은 알잖아.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. 좋다 이거. 아 우리 진짜 나중에 유만한테 우리 마지막 인사가 이걸로 바뀌었다고 딱 네가 얘기를 해줘. 그런 다음에 우린 다시 이거 막 하다가 이게 뭐야? 속을 나가? 안녕. 안녕. 뒤에서 둘이서.